클래스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자유 공간을 클릭합니다.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게시글 쓰기를 클릭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 등 이제 원하는 것을 첨부를 한 다음에 공간은 자유 공간 태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게시를 클릭하면은 자유 공간에 게시글이 게시가 됩니다. 이어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클릭한 뒤 자신의 글을 올리고 싶은 클래스를 클릭을 합니다. 자,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한 뒤 자유 공간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과 함께 내용을 입력한 뒤, 공간은 자유 공간, 태그는 이제 자유롭게 음식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음식, 자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글이 게시되었고요. 자, 컴퓨터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남길 수도 있고, 또는 댓글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